여러분, 저는 첫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 준비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일 바로 저의 멘토님을 만나요. 제 멘토님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저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긴 하는데 인연이 닿아가지고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저는 제 멘토님이랑 두 달에 한 번씩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줌 콜을 하고 있어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체크 같은 거를 그분이랑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고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필드 얘기도 좀 하고 회사 생활 이런 것도 어렵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여쭤보고 답변 받고 하는 사이입니다. 이런 멘토를 저는 만나게 된게 진짜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아주 잠시 했었어요. 잠시.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메일을 보내면서 유학 전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9월 달에 왔었거든요. 9월 달 얼마 안 지나서 땡스기빙인 11월에 미국의 추석이잖아요. 사실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추석을 쉰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네트워킹을 하러 가보자.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아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커네티컷에서 보스턴으로 오로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나달라고 할 때는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일이 있어서 보스턴을 가게 됐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이런 이런 거 질문하고 싶은데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냈고 그분이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보스턴에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열정이 넘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네트워킹을 하러 보스턴까지 간 거죠.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하면서 점심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취업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고 첫 학기라서 너무 힘들고 어쩌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본인 취준하실 때 썼던 레주메라던가 인터뷰 스크립트 있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직을 할 때도 이직할 때는 이런 이력서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때도 이직했을 때 먹혔던 이력서를 또다 보내주셔서 그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도 받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희 멘토님 만나 뵙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지 앞으로 하는 일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하면 좋은 책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제가 진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것도 진짜 진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어떤 질문할지 좀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질문을 준비해 두려고요. 항상 첫 출근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I will not bow down. Keep putting me off, I'm not gonna change my mind. You're headstrong forward. But this time around, I'm taking my time, don't push me. I'm not coming down. Good night. 출근 브이로그라고 할 것도 없이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 상태로 출근하면 됩니다. 여기가 좀큰 회사여가지고 신입사원들만 다 모아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팀원들 만나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첫 출근이어가지고 어제 약간 좀 악몽도 꿔주고
아, 근데 랩탑이 안 왔어요. 랩탑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첫 출근 날까지 랩탑이 안 왔어. 일을 첫날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예. 왜냐면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출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근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분명히 첫 출근을 엄청 준비하고 첫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팀원들과 미팅만 하다가 일주일이 끝나버렸어요. 집에서 일하는 포지션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저의 출근 날짜에 맞춰서 컴퓨터가 오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되게 보안이 엄청 빡세기로 유명한 회사여가지고 회사 컴퓨터 아니면 모든 게다 일절 접근이 불가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했지만 일은 하지 않았다. 매니저님들이랑 미팅 있고 막 그래가지고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거입니다. The First 90 Days. 이게 저희 멘토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멘토님이 한국어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침 이거를 사두고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그책 영어로 있어요. 영어책으로 있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책좀 읽으면서 다음 주에 있을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90일이거든요? 그 90일 안에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서 같은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직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이직을 하고 그 회사에 잘 랜딩을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직 엄청 많이 읽진 못했고, 첫 번째 챕터를 읽었는데, 여기서 저의 머리를 땅 때렸던 주제가 뭐였냐면, 대부분 내가 지난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꼭 그게 그 법칙이 이 회사에서 통할한 법이 없다. 내가 지금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게 조금 굉장히 머리를 스치는 말이었어요.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럼 책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고 집에 갑니다. 첫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저 오늘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아, 세요. 나가주세요. 아오리님이 뉴욕에 팝업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상품도 이렇게 타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 가끔 뉴욕 돌아다니다가 구독자님들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구독자님들이 막 아! 제니님 아니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저도 오늘 똑같이 아오리님 보고 아! 언니! 약간 그랬다는? 맞지? 맞아. 아! 언니! 실물이랑 진짜 영상이랑 진짜 똑같아.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오리님도 보고 뉴욕에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한 주가 갑니다. 집에 고고싱!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여러분 오늘 비치 발리볼 배우러 왔습니다. 짠!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리볼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짠! 겨울인데 되게 더워요, 실내가. 제가 비치발리볼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진짜 비치발리볼을 많이 해요. 막 해변가 가도 막 하고 그러잖아. 이거 오늘 저렇게 배우는 건가 봐, 이렇게.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회사 내에 비치발리볼 팀이 있었거든요. 회사 비치발리볼 그거 하는데 끼고 싶었는데 초면은 안 껴준대요. 그래가지고 못 꼈고 회사 사람들이랑 뭔가 운동 껴서 같이 하면서 좀 친해지고 싶고 막 그랬는데 뭐든 다 초보여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배워보고 싶었는데 여기 무료로 수업 클래스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재밌으면 꾸준히 와서 배우려고요. 와, 언니들 너무 잘해. 와, 언니들 너무 잘한다. 어떡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모래라 힘들어. 그치. 근데 오늘 저거만 배우다 끝나는 거야. 우리 쳐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와, 언니들 잘한다, 진짜. 와. 잘한다, 진짜. 여기 초보자들이 어떻게 껴서 하냐고 미리미리 배워놔야 이것도 껴서 할 수 있다고요. 중학교 때 이거 근데 실시간 했는데 한 번씩 한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 그냥 혼자서 연습하는 거. 저도 이따가 저기 가서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저기 초보자 강습하는 데요. Don't you worry any longer. You look ugly when you frown, and I don't want that shit around. Didn't know I never told you. 여기서 birthday party도 하네요. It's all big fix, smells of California. 너무 귀여워. If you say you all good, even when your heart hurt, California poking out your posture. No, you looking real good. No, you don't feel good. You can't be looking better when it's swallowed. 너무 부드러워. Cause no one's trying to funk with that friend about the function. We all just trying to boogie till tomorrow. So get a bottle up, babe. Self-pity is ugly. No one pulling dick with their sorrow. Pucker up, buttercup. No one's trying to hear you talk cause it fucking sucks. Hearing you whine all the time. Touch your life like it's mine. Like your stories don't revolve around your childhood every time. Okay, okay, I got it, I got it. Papa was an asshole. Mom's an alcoholic. No one really liked you. Grade school was the hardest. Well, I think somebody might just have an answer for your problems. So then, don't you worry any longer. Don't you worry any longer. You look ugly when you frown. And I don't want that shit around. Didn't know. Smells and cows.